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제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내일부터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되지만 심사 대상이 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35일 안에 일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내부 통제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된 만큼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